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은혜를 거부한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추락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으로 추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솔로몬, 떠나버린 솔로몬이 아니라 떠나고 있는 솔로몬, 솔로몬은 지혜를 많이 가진 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여정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참 많은 왕이다라고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으로 솔로몬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멍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의 솔로몬과 지혜가 없을 때의 솔로몬, 사람은 똑같은데 지혜가 담길 때와 지혜가 빠져나갈 때의 솔로몬은 전혀 딴판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이 과정이 어땠을까요? 지혜를 받는 과정,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아마 20세 왕이 됐을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엄두를 못 내겠는 거예요. 다윗의 부친인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거대한 이미 대국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린 나이 20세에 왕이 되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궁궐 가까이 있는 성전을 찾아가, 성막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 양이 차지를 안 해서 다른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다른 사마리아에 있는 그쪽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높은 산에. 거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솔로몬의 그 예배는 여상한 보통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갔어요. 정성.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를 해요. 그리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1,000번째의 예배의 삶은 인내의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인내. 그 결과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그냥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총명한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면 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동시에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마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심령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심령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보혈의 피가 아니면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이냐?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하라. 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해놓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지혜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담겨지지 않는 사람이 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는 나의 기도지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1,000번째 인내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며 신뢰하며 예배하고 있니? 알고 싶었죠. 하나님께서 한번 구해보아라. 그런데 의외의 하나님의 마음에 100% 쏙 든 구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심령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순수한 마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에게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가 가득 주마.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듬뿍 가득 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받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요?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확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그리스도 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말을 에베소서의 말씀에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진 그 상태로 사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지혜가 솔로몬에게 가져온 잘 들어보세요. 지혜가 솔로몬에게 가져온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서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냐면요 솔로몬 자신으로부터 부귀영화가 왔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이게 동시에 두 개가 솔로몬의 마음을 요동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발동해서 단호하게 아니야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로부터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로 바짝 다가가고 삶을 옮겨주고 신뢰할 것인데 솔로몬은 중간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에게는 영적인 교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 자신의 탁월한 통치권으로 맺어진 열매로 삶이 옮겨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에.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줄을 놓아버리면 차츰차츰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현,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탁월한 통치로 말미암아 부귀영화가 온 것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에 솔로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오늘 9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어떻게요? 돌이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지혜로운 솔로몬, 지혜 아주 그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 위대한 솔로몬이라고 생각했던 인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바울을 이렇게 바치니까 바울성이 한 나 신뢰하지 마라. 나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다. 나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뢰관계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리고 망가지요. 솔로몬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여러분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신원교 목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상상이라도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육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요한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떠남입니다. 떠남. 떠난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이 떠남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서 떠나고.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떠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떠나는 게 있습니다. A, B를 얘기한다면 A도 떠나고 B도 떠나버려요. 이걸 헤어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와 B가 있는데 A가 B를 떠납니다. 세 번째로는 B가 A를 떠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떠난다는 이 말은 헤어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가룟유다의 삶을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제갈길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낳지 아니했으면, 이만 주님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도 떠나고 상호간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어짐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런데요, A가 B를 떠난다. A를 하나님으로 말씀한다면, B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조금 전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누구요? 사울에게서 떠나십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 그런데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비가 떠나요.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요? 떠남으로. 솔로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요. 여기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곁에 계셨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오늘 중요한 언약에 관한 문제를 실마리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떠나지 않는데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떠나요. 외면하고 떠나는 거예요. 언약. 여기서 중요한 언약은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데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떠나는 자를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탕자라고 그래요. 탕자. 탕자. 탕자는 아버지를 집에서 떠나는 거지요. 아버지는 그냥 그 집에 계세요. 근데 떠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떠났다, 여호와를 떠났다는 이 말을 외적인 행동으로 떠났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뭐요? 떠남으로. 여러분, 마음. 그런데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 여전히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궁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궁궐에 살고 있는 솔로몬 옆에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주일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성경을 보고 있지만 마음이 떠나버린 자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도 환경이 변화된 게 없어요. 예루살렘의 궁궐에 살고 있고 성전이 옆에 있고 때가 되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준비하면서 나부터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초점을 잘 맞췄으면 좋겠다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과 소망, 수천 명, 수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그 소망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한 이유는 어디서부터 마음이 시작이 됐을까요? 시작 있잖아요. 시작. 그게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 말은 바로의 딸 외에는 자기 마누라 외에 그 말입니다. 마누라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모여 사랑하였으니, 여기서도 시작이 된 거예요.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남자나 여자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없을까요? 빼앗긴 자가 있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자가 있고 타협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모든 마음 속에는 이 악한 생각과 이런 것이 다 없을까요? 죄성,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거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뿐이지, 다 육체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여기서 원인을 제공합니다. 원인을 제공해요. 그래서 모압에서 여인을 사랑하고 암몬 여인을 사랑하고 에돔 여인을 사랑하고 시돈 여인을 사랑하고 헷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말년에 이들이 가져온 우상 산당을 예루살렘 성에 다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솔로몬. 감히 우리가 이 솔로몬을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했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뢰의 대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과 여인에게 대화 중에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떠난 예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 사마리아의 성에서 드린 예배, 마음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은 기물도 있고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는 정확한 것을 답을 내면 신령과 진정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 없는 곳에는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입니다. 이방 여인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으로 마음을 빼앗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고를 했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부귀영화가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물도 가지고 할 것인데 이방 여인들과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네가 꼭 지켜라. 응?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근데 솔로몬이 1,000명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솔로몬을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지혜왕 솔로몬, 아무 자랑거리도 안 돼. 겸손, 지혜를 자랑해야지요. 우리의 신앙의 가문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신앙의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주님만.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요, 마음, 청명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사실은 탕자입니다. 탕자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탕자의 삶의 영역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던 솔로몬이 마음을 한없도 돌이키고 난 후에 솔로몬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밖으로 삶이 이동됩니다. 궁궐에서 살고 성전도 가까이 있고 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 밖으로 떠나요. 하나님 밖으로 떠나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 속에 들어갑니다. 영역이에요. 딱 영역이 나눠져 버리고 말았어요. 정확하게. 자, 당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러 영역으로 삶이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은 어디로 가세요? 세상 나라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 나라로 갔어요. 좀 더 구분을 해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언약 안에서 언약 밖으로 솔로몬이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언약 안에서 언약 밖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간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거기서만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고 여기서만이 살 수 있는 도피성. 여섯 개는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예표하셨다. 그런데 언약 밖으로 떨어진 솔로몬에게 11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10절. 예.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언약을 깨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킬 때, 근데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더 중요한 놀라운 언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2절이 나옵니다. 12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시작. 야, 거기까지만요. 거기까지만요. 그러나. 이 그러나. 이 그러나가 담고 있는 부정적인 접속사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가 히브리어 원을 한번 뒤져보았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히브리어에서는 아발 혹은 락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하고 있는데, 앞서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의미할 때 이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두 번째 유보할 때, 유보란 이 말은 이러한 진술대로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외의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언약의 특별성입니다. 이 말은 언약을 네가 어기고 떠났지만 나는 이 언약을 결코 모여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입니다. 언약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네 아비 다윗이려는 네 세대는 이를 행치 아니하고 네 솔로몬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네 아들의 손에서 로보암의 손에서 내가 빼앗아서 네 신복인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내가 떼어주겠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준비하시고 열 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신복에 맡긴다고 하니까 그 열 지파를 맡는 여로보암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보호하세요. 이만 키우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보내요. 그래서 애굽에서 누가 건들질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잘 보존시켰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러분 북왕조에 있는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이 나라입니다. 열지파. 그런데 북왕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년 동안 북왕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저 변방에 있는 손톱만은 아수르를 막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세요. 도구로 쓰시려고 부강을 시키시는.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서 북왕조에 있는 이스라엘을 초토화 뿌리째 가져가 버리고 합니다. 그럼 본질이 아니니까 뿌리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한 지파지요. 한 지파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니까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징계 도구로 하나님이 저 변방에 아수르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작은 나라를 또 부흥시키게 하나님 잘 되게 만들어요. 부강에 만들어요. 그래 바벨론이 그 먼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남는 자를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사의 제국을 다시 부강시켜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초토화시키고 하나님 바사의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중에 설교 시간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영원히 다윗과 한 약속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주겠지만 그 다음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 한 지파만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통해서 유다의 왕국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여호와께서 신웅교 목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을 눈동자치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아비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한다는 이 말은 다윗에게 맨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겠다. 자, 마지막 13절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도
Only you,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를 얘기할 때 오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라크. 히브리어를 또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떠한 징계와 심판 속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줄을 놓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라는 저지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징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징계예요. 예, 그런데 앞으로 장차 얘기하겠지만 부강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유다를 바벨론을 보내서 포로로 잡아가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징계의 삶이 있습니다. 징계. 징계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니라.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유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라고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약의 영원성, 구원의 영원성.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그 장에, 지금 큐티도 장 전체를 내가 서머라이즈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설교 내용도 서머라이즈를 전체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내드릴 것인데, 여러분 읽고 오시도록. 그래야 설교가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꼭 한 번, 두 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읽고 오시면 유익하겠습니다. 자, 우린 모두 언약이 체결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언약을 지키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언약을 지키도록 새로운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